사. 안녕하십니까. 뭐, 늘 시작은 미약합니다. 자, 오늘도 라이브 진행하겠습니다. 바리바리 과헌님께서 참여를 해주셨고요. 네, 잘 들립니까? 네, 시작해보죠. 소마라옥 34의 그 선곡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티어드랍의 그리고 시작. 따끈따끈한 싱글입니다. 목소리가 작나요? 네. 그럼 뭐 제가 조정을 좀 하고요. 네. 마이크가 네. 애초에 좀 작나요? 일단은 음악 하나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들어봤습니다. 들어봤습니다. 그 티어드랍의 그리고 시작. 시작. 지금 사운드가 사운드가 소리는 소리는 어떻게 어떻게 들리나요? 들리나요? 모니터를 모니터를 지금 유빈님하고 유빈님하고 바리바리 권님이 계시네요. 계시네요. 모니터를 좀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게 뭐 뭐, 아무래도 하다 하다 보니까 보니까 뭔가 뭔가 좀좀 헤매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에코가 울려요. 에코 엄청 있어요. 입력하고 출력하고 같이 나가서 지금 어때요? 지금은 어때요라고? 네. 목욕탕 같아요. 지금은 출력을 껐거든요. 네, 출력 껐다고 말할 때 에코가 있나요? 지금 괜찮습니까? 아까 이제 입력하고 출력하고 조종을 해야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모니터가 됐고요. 요거를 좀 넘어가서 오늘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네. 그렇네요. 네,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는지 개념을 좀 잡았어요. 네. 해비니스 뉴스입니다. 네. 먼저, 펜타포트 온라인 개최 소식입니다. 뭐, 그동안 뭐, 소수 인원으로 한다, 뭐, 말한다,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결국 온라인 개최가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 포스터 이미지처럼 10월 16일과 10월 17일에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제목에 쓴 것처럼, 이게 락페야? 그냥 뮤직 페스티벌인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에요, 솔직히. 라인업 보시면, 이게 금요일 라인업은 그냥 약간 파퓰러에 음악성 있는 팀들이 좀 결합됐고, 뭐, 비와이 힙합에, 빛과 소금이 이제 뭐, 뭔가 프로젝트로 나오고, 자우림이 이제 헤드라이너, 새소년 뭐, 락신이죠. 모던 락이긴 하도. 뭐, 이문 밴드는 또 크로스오버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이 좀 락이라고 주최 측이 생각하는 이락 밴드인 것 같아요. 예, 국가스텝 뭐락 밴드, 메탈 뭐 부활도 넓게 봐서 뭐 발라드, 락 발라드여도 뭐 옛날에 메탈 밴드였으니까 이디오테이프 뭐 임팩트 있죠. 예, 갤럭시 익스프레스야 뭐또 아주 하드코어 밴드고. 예, 맞아요. 이문 밴드. 옛날에 싱싱의 그 팀, 뭐 음악성이야, 뭐 동양고주파도 크로스오버 밴드거든요. 예, 그런 팀이라서 지난 뭐 펜타 유스타 라인업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는데 뭐 그거는 더 심했었는데 뭐 그보다 좀 낫긴 하지만 이걸 락 페스티벌이라고 붙이기에는 되게 애매한 라인업 아닌가요? 뭐 어차피 우리 많이 보고 있지 않으시니까. 비슷할 것 같은데 느낌이 저는 그래요 별로예요 솔직히 자 그다음에 이제 펜타포트 온라인 개최 요거 이제 소식인데 요건데요 비대면 형태고 온라인 관객은 홈페이지에서 모집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 공연 생중계 채널 안내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유튜브 채널들이 나와 있는데 아마 신청받아서 뭐 제한되게 볼뭐 그런 것 같아요 네뭐 그래서 뭐 하긴 하니까 좀 그렇다. 예, 뭐 그렇습니다. 네, 뭐 별로 내가 열심히 찾아보고 싶다 막 그런 라인업은 아니네요. 예. 해비니스 뉴스에 안 어울렸고요. 이거 좀 이따가 오늘 밤 12시에 블랙홀, 해리빅 버튼, 그다음에 피싱걸스, 크랙샷이 출연하는 올댓뮤직 하드락 특집이 방영이 되니까 이따가 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좀 챙겨 보십시오. 12시 5분 오늘까지 오늘 목요일 날 12시 5분에 시작하는 거니까 이제 자정 넘어서 한다는 소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금요일 날 방송하는 거죠. 아, 그렇게 한다니까 뭐 라인업 이게 더 좋아요. 아까 펜타보다는 이게 라인업 좋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뉴스 이렇게 또 넘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인디씬에 또 이렇게, 요즘에 앨범 내고 활동을 열심히 하는 빈시트가 2주 연속 뮤직뱅크 나갔는데, 3주 연속 나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축하할 일이죠, 이거는. 축하할 일입니다. 축하할 일이고, 2주 연속 인기가요, SBS, 뭐,
나와가지고 어떤 심플리 케이팝이라고 아리랑 TV도 나간다니까요. 하여튼 뭐 인디씬에서 나가는 거는 우리가 환영하고 뭐락 밴드가 이렇게 좀 나가서 활동하는 게 우리가 바라는 바니까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예, 인천 녹 프로젝트 어게인 103 예, 텀블벅 펀딩이 시작됐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이미지에 이 레드 컬러의 바이닐이 이제 이 텀블벅 펀딩에 참여하는 분들의 제공되는 한정판 LP라고 합니다. 아주 뭐 이걸 그대로 나온다면 되게 이쁠 것 같고요. 참여한 아티스트는 그 초대 한국 대중음악상 올해 앨범 받았던 모던 록 밴드 더덤, 그다음에 인천에 맥을 읽고 있는 정통 헤비메탈 밴드 스틸 크로우, 그다음에 이제 박창곤님이라고 김경호 밴드를 거쳐서 이승철 밴드 황제죠. 그 팀의 기타리스트로 활동 중인 최고의 드레스도 박창곤님. 그다음에 백산 마라톤 콘서트에 참여했을 만큼 오랜 시간 인천을 지역은 얼터너티브 록 밴드 PNS. 이게 어게인 103이 이제 백산 마라톤 콘서트를 이제 기념하기 위한 일종의 음반 프로젝트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신 유빈님의 해머링의 신보 트리거 핑거가 이 LP에 포함됩니다. 이 보컬을 바로 유빈님이 하셨죠. 그러니까 공식으로 발매되는 유빈님의 이제 첫 번째 음원이 되겠습니다. 사인해 줄 거죠? 전 신청했거든요. 텀블벅 펀딩. 자, 이게 이제 백산 마라톤 콘서트, 93년 5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103일간의 대명 라이브 파크에서 했던 공연이고요. 그 공연을 기념하게 한 음반입니다. 네네. 그래서, 당연하게도 이제 그 텀블벅 펀딩 참여 링크가 오늘 시작됐는데, 한10%좀 넘은 것 같아요. 이게 펀딩이 조금 많이들 더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지금 뭐 생방 아니더라도 이거 나중에 보시는 분들도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리버드 좋아요. LP랑 한정판 티셔츠 다 한정판이잖아요. 49,500원이면 살수 있고요. 그 다음에 LP 한정판 티셔츠 공연 티켓이 72,000원. 그래서 얼리버드 리워드도 좋으니까 텀블벅으로 얼른 달려가셔서 이 방송을 보시면 많이들 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저기 박하우스의 저기 보컬리스트셨다가 이제 지금은 솔로 활동을 하시는 정홍일님의 첫 번째 EP 숨쉴 수만 있다면의 선구매 신청 중입니다. 이게 얼마 안 남았어요. 10월 4일까지예요. 그래서 총 8곡의 이제 음원이 들어갈 예정이고 CD를 하고 배송 기간이 10월 10일부터 진행된다고 하네요. 신청 링크를 뭐 여기서 먼저 따라갈 순 없습니다만 정홍일님 페이스북에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상품 구성도 이것도 괜찮아요. 블루투스 스피커를 껴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그 마지막에 35,000원짜리로 신청을 했는데 사인하고 사인 CD를 보내주고 블루투스 스피커 한 개, 포토북 35,000원 이렇게 옵션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많이들 신청해 주세요. 네, 뭐 아주 좋은 건 아니어도 뭐 쓸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뭐또 괜찮은 중소기업 것들 많으니까 뭐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홍일님 EP 많이 기대되고요. 나오면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텀블벅의 컨베티브 포스트 화이트하우스의 발매가 제작되는 걸 지금 받고 있어요. 이 컨베티브 포스트는 그 잠비나의 리더이시죠. 이루 씨가 참여하고 있는 멜로딕 포스트 하드코어 밴드입니다. 이 밴드의 이루 씨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멤버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제 베테랑 밴드인데, 거기 공유 이 멤버들이 이제 2014년 정규앨범 내고 지금 6년 만에 2집 앨범을 만들고 있어요. 이 밴드도 CD가 있죠, 제가. 이 화이트아웃을 발매하는데 지금 요 앨범은 피지컬 CD를 안 만들고 멋진 패키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앨범하고 요걸 묶어가지고 파는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여기는 100만 원이 목표였는데 이미 달성했고요.
아직까지 진행 중이에요. 음원을 이제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티셔츠를 구매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코드랑 이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컴패티브 포스트의 화이트 아웃 요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분들도 역시 텀블벅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인천 프로젝트랑 같이 참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그 뉴스 준비한 내용들을 이제 간단히 봤고요. 오늘 두 번째 곡은 레드소네트의 마디리아라고 해서 게임과 콜라보된 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레드소네트도 복귀를 준비 중인데 멤버들이 이제 완전히 좀 바뀌고 새로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드리아라는 곡을 한번 들어보죠. 이게 한국어 버전과 일본어 버전이 있어요. 이거를 레드소네트의 마드리아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J-POP 느낌이 물씬 나는 레드소네트의 마드리아, J-ROCK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느낌이 확 나네요.
개성 있어요. 예, 이게 또 게임 주제가기도 하니까 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좀 밀린 그 싱글들, 괜찮은 싱글들을 좀 듣고 있거든요. 뭐 티어드롭은 오늘 최신이지만, 예, 레드스노트 좀 이거 좀 나온 지 한두 달 된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방송 안 해가지고 좀 몰아서 하고 있습니다. 자, 좀 우리끼리 좀 이런 라디오가 없겠으니까 좀 많이 듣는 이런 걸 많이 플레이해 주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자, 이제 공연 소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5일부터 9월 27일 네, 요 공연 소식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한번 봅시다. 9월 25일 금요일 클럽 밴드에서 어스 위 위시라는 공연이 있어요. 8시에 진행이 되고요. 입장료 25,000원이고 먼데이 필링, 쨍그랑, 선셋 언더 브릿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나오죠 목소리. 예. 자, 그 다음에 예. 9월 25일 금요일 클럽 FF 러스트 폴 라이프라는 공연이 있고요. 8시부터 허드, 메리 헤이데이, 별보라, 극동 아시아 타이거즈, 꼬리, 물기, 식제프가 네,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8시부터 시작이 되는 공연이고요. 이 뭐 FF야 뭐 늦게까지 하니까 입장료 15,000원이네요. 예, 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네스트 나다에서 드림 라이크 나이트라는 공연이 있고요. 예, 좀 약간 좀 모던 락 계통의 젊은 밴드들이군요. 7시 반부터 시작되고요. 이번 이프, 오드, 구스다운, 틸더 네 팀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네. 예, 아, 구스다운 아, 저 있어요. 음악 괜찮습니다. 예. 잠깐 한번 들어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9월 25일 금요일 클럽 AOR에서 터치드 PQ타임 리도 이렇게 합니다. PQ타임이 뭐 전에도 칵스 멤버들이라고 하던데요. 예. 25,000원 프리드링크 포함된 AOR 공식 가격으로 진행이 되고요. 세 팀이니까 30분씩 진행되는 그런 공연이라고 합니다. 자, 금요일 러쉬 강릉입니다. 저희가 혹시 강릉 가실 있으시면 내일 10시에 워킹 애프터를 강릉의 러쉬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팀 같아요. 워킹 애프터유. 네. 자, 토요일 공연으로 넘어가죠. 토요일 날 공연에는 클럽 AOR에서 역시 AOR 크레이지 세터데이가 진행이 되고요. 바림, 도글라스 트 페이지, 임페이지, 커즈 라인이 출연하는 그런 공연입니다. 4시 반부터 오픈해서 5시부터 시작이 되고 입장료는 역시 AOR 공식 가격 원 프리드링크 포함 25,000원입니다. 자, 9월 26일 토요일 클럽 밴드에서도 공연이 있고요. The Kids All Right이라고 이건 라이엇 키즈가 주최하는 공연인데 여기 ABTV가 나오네요. 그래서 밴드에서 9월 26일 토요일 7시부터 입장료 25,000원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ABTV 오랜만에 공연이라고 합니다. 자, 9월 26일 토요일 클럽 FF에서는 역시 이제 펑크 계열 밴드들이 좀 모여서 공연을 합니다. 저녁 9시부터고요. 제니스 파크, 더 바이퍼스, 더 사운드, 디치의 공연이 있습니다. 네. 뭐 여기 이제 FF니까요. 좀 늦게 시작하죠. 다음에 일요일입니다. 아, 일요일에 9월 26일. 아, 이거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그 요일이 잘못 써 있네요. 네. 이 토요일 공연에는 빈시트 롤링코치. 빈시트의 이제 음반 발매 기념 공연이에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게스트로 롤링코치가 출연하는 공연이 8시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클럽 롤링스톤즈 공연이 있으니까 뭐 체크해 두시고요. 9월 27일 일요일 라이브 앤 라우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즐이 준비하는 공연이네요. 라이브 라우드 비버타운 와인풀 좀 생소한 팀들이고 입장료 15,000원. 예, 시즐도 자, 앨범 발매 공연 준비하다가 지금 코로나 때 묶여가지고 미루고서 이제 이런 지금 공연에 뛰고 있는 상황이군요.
자, 다음에 일요일 클럽 밴더에서도 공연이 있습니다. 예, 이 공연은 Everything Will Be Fine이라는 거는 소닉스톤즈의 이제 자기들 주최 공연의 이름이고요. 벤치벨로라는 약간 벤치벨레오인가요? 예, 공연 이 팀을 초빙해서 일요일 6시부터 밴드에 진행됩니다. 현매는 25,000원. 네. 그 다음에 유비님 ABTV 가사까지 외우고 있어요. 훌륭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일요일날 클럽 롤링스톤즈의 서준희씨의 음원 발매 기념 MT 예, 제도 CD를 보유하고 있고 지난 방송에 발매를 예, 틀어드렸는데 그 음반이죠 MT 그 발매 기념 공연을 예, 진행합니다. 이게 음반은 이제 톡솔로 앨범은 그 한기택씨가 쿼리즈와일드 한기택씨가 이제 프로듀싱을 많이 했던 그 공연인데 게스트로는 플라이야가 참여를 합니다. 여성 보컬이죠. 유다희 씨가 뛰고 있는 그 팀의 공연이 게스트로 참여하는 일요일날 8시 공연입니다. 자, 공연 소식 예, 다음 주 제가 확보한 정보까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화요일부터 고민이 많은데 화요일부터 있어요. 데드첸트와 이디어체 멤버 한 분씩의 이제 생일이 있대요. 그래서 예, 히피토킬 고인물 히피토킬에서 펑크계열 팀들이죠. 데드첸트와 이디어츠 이 팀들이 입장료 만원으로 생일 파티를 한답니다. 8시 반에 예. 가서 놀자 하면 잘 놀아줄 것 같은데 예. 저는 못 갈 것 같습니다만 자 다음 수요일 프리즘홀에서는 단짠 콘서트라고 해서 예. 분리수거 밴드, 피큐타임, 밴드녹 이제 아무래도 추석이 껴서 이제 이런 공연들이 평일에 잡혀있는 거죠. 단짠 콘서트가 프리즘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매처 멜론이네요. 예. 뭐 홍보에 의하면 텐션 높은 팀들이라고 그러니까 뭐 또 보시는 분들 중에 땡기시면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월 30일 수요일 클럽 AOR All of Rock by Unis 공연이 있고요. 이 All of Rock by Unis는 좀 입장료가 5,000원 싸더라고요. 2만원에 원프리 드링크 참여한 팀은 보스코와 플라이데이즈, 알라리 깡숑, 그 다음에 이모탭님의 펑크밴드, 펑크온파이어, 허드네요. 그리고 10월 3일 토요일에 클럽 AOR, 예, 공기별, 유수림, 시나스는 앨리스, 구스다운, 웨어가 참여하는 공연이 4시 반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고요. 10월 4일 일요일 남산 한옥마을 온라인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변신술이고 뭐 좀 찾다 보니 나와서요. 이건 좀 정부 지원금, 서울 지원인가? 한국콘텐츠진흥원 좀 지원을 받아서 진행되는 공연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좀 음악계에서 인디씬 잘 나가는 팀들 좀 다양하게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제목은 2020 변신술이고요. 배경이 한옥마을이니까 네이버 TV에서 온라인 공연을 하고 있는 거고요. 타임테이블은 세이수미, 살리정 블루스밴드, 라쿠나, 킹스톤 레드리스카, 살롱드 오수경, 차세대, 실리카겔, 에이치얼랏, 아도이, 김목인과 정우까지 해서 뭐 3시부터 11시까지 엄청 많은 팀들이 출연하는 다양한 스타일의 한옥 마을에서 진행되는 공연이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이제 클럽 롱스테인즈 온라인 라이브 스케줄이 발표되었어요. 네, 이번 주에 이제 빈시트와 서준이의 음반 발매 공연이 있다는 게 나왔고요. 10월 3일에는 자니스 파크와 스모킹 고스, 밴드, 펑크 계열에서 좀 막 그 부상하고 있는 팀들이죠. 이 두 팀이 참여하는 공연이 있고, 10월 4일 일요일에는 코튼스틱의 일찍 발매 기념이 있대요. 코튼스틱을 못 찾았는데. 그 다음에 10월 9일 금요일에는 롤링커츠의 온라인 팬미팅이 있다고 합니다. 네, 유비님. 네. 그 다음에 10월 10일 8시에는 해머링과 더잭스의 토요일날 예, 조인트 콘서트가 있네요. 네, 여기 관련자분이 계시네요. 현 지금 생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네. 건트롤입니다. 네. 10월 11일에 더 바이퍼스와 마투의 역시 조인트 콘서트가 일요일 날 8시에 있습니다. 네.
다음에 10월 17일 토요일에는 크랙샷이 예정되어 있고요. 크랙샷의 온라인 공연이. 그 다음에 10월 18일에는 저기 듣고 있어. 네키루와 소노키 외의 두 팀이면 이게 아마 지하 아이돌들의 공연인 것 같아요. 야, 이거 이 친구들 뭐 사진도 못 찍게 하는 팀들 아닌가요? 어쨌든 온라인 라이브 출연한다고 하고요. 10월 24일 토요일에는 소울 라이브 온라인. 그래서 ABTV와 배드램, 이게 또 이쪽에 브라더 같은 느낌의 두 팀의 공연이 있다고 합니다. 라인업이 쫙 나왔네요. 10월 24일까지. 역시 주말에 또 챙겨보려면 많이 볼 수 있는 라인업을 롤링스톤즈에서 구성을 했습니다. 자, 오늘의 선곡 마지막 듣고 본방 끝내겠습니다. 이따 리퀘스트 쇼로 좀 이 끝나고 진행을 하고요. 네, 준비할 노래는 뭐 다 아시다시피 보시는 바와 같이 더 잭스의 좀 나온 지 됐는데 들어도 괜찮은, 여전히 괜찮은 브레스 어게인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이 곡이 오늘의 막곡입니다. 네. 'Cause I'll live.
네, 이제 오늘 방송 준비되는 정규 방송은 다 방송이 됐고요. 약간 더 놀다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이후의 방송들은 편집부는 이제 앞에 부분들은 편집해서 보내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퀘스트 쇼로 해서 같이 소통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할 테니까요. 몇분안 계셔도 좀 놀다가 있다가 뭐 KBS에 나오는 하드락 통신 뭐죠? 하드락 특집 한번 올드 뮤직 한번 챙겨 드시.